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태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황영진입니다. 정인아 미안해. 지난 2일이었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정인이는 왜 죽었나 편에서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아동학대에 시달리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정인 양의 사망사건이 방송되었습니다. CCTV 영상을 비롯해 의료진의 부검 감정서, 사망 당일 진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정인 양이 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SBS 제작진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제안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유명인들이 참여합니다. 실시간 검색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누리꾼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이는 인형이 아닙니다. 예쁘다고 온갖 가식 떨며 데려다 놓고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정인아 미안해. 경찰들 자기 자식이고 조카라고 생각했다면 정인이 목숨을 살렸을 겁니다. 이게 무슨 민중의 지팡이냐. 오늘부터 기도할 겁니다. 양부모, 방관한 경찰, 그리고 구내염이라고 오진한 의사, 지옥불에 떨어져라. 정인이 아프다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나와서 말았는데도 친딸만 챙겨서 하원시키는 거 보고 피가 거꾸로 솟았다. 몇 년 전에 저희 집 건너편 건물에 학대 의심 집이 있어서 신고를 했는데 과관이더라고요. 빨리 구속시켜서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런 인간들은 절대 사회에 나오면 안 됩니다. 라는 댓글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양모, 양부 너무 욕하지 마세요. 참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아이디 포항 어린이집 원장님, 포항 교회 목사님이 달아주셨습니다. 전화번호가 다 바뀌었더라고요.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양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포항 어린이집 한번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자, 그러면 양모의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교회 전화해보겠습니다. 귀하의 전화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내염으로 진단을 받아서 결국 경찰에 입건이 안 됐던 그 병원 진료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자, 세 군데 다 지금 전화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인이의 죽음을 방관했던 자들 지금 굉장히 무섭죠? 더 무서울 겁니다. 우리가 바꿀 거니까요. 제가 태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황영진이었습니다.